이건 참 사람마다 다를 것 같은데 하나 여쭤보고 싶어요. 실장님은 거리가 멀어져도 연애를 하실 수 있는 타입이세요? 이게 사귀다가 멀어지는 건지 먼 상태에서 연애를 시작하는 건지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나 같은 경우는 장거리를 했잖아요. 맞아요. 이게 처음부터 알고 시작해서 그게 막 중요하지 않았는데 맨날 보던 사이에 장거리가 되면 이거는 확답을 못 드릴 것 같아요. 맞아요. 저도 비슷해요. 처음부터 장거리면 차라리 괜찮은데 가까웠다가 멀어지면은 되게 잡음도 많아질 것 같고 빈자리도 더 크게 느껴질 것 같고 그건 좀 힘들 것 같아요. 서로 너무 힘들 것 같아요. 맞아요. 그래서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.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. 이게 사실 파고 들어가면은 먼 몸이 마음도 멀다는 아니거든요. 멀어지면 멀어진다거든요. 그래서 여기에 좀 공감을 하는 편이에요, 저는. 이게 그리고 연령대에 따라서도 좀 다를 것 같아요. 이게 만약에 내가 20대 초반이다 그러면 이건 진짜 노답이고. 맞아요. 맨날 붙어 있어도 모자랄 텐데. 근데 그 30대 이상의 내 생활이 중요한 사람이야. 내 일도 있고 막 이런 사람이면 그 권태기가 올랑말랑한 시점에 뭐 장거리를 하게 됐다 이러면 이게 오히려 서로 돈독해지는 아 맞아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맞아요. 이게 정말 사람마다 틀리잖아요. 진짜 지구 반대편에서 연애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. 근데 나는 해외는 힘들 것 같아요. 시간대가 다른 거는 힘들 것 같아요. 저는 제일 중요한 게 그거 같아요. 기약이 있으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. 뭐 1년 유학이라던가 뭐 약간 군대도 비슷한 개념이긴 한데 기약이 있으면 그래도 노력이라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기약이 없어 나 이민 가게 됐어 라던가 아 그건 안 되지 그러면 저는 네, 거기에서 딱 깔끔하게 그, 정리를 나 이민 가게 됐어 다음에는 우리 결혼할래가 나와야죠. 아, 너도 같이 갈래? 네가 안 가면 되지. 이게 막 가야 하는 상황에 누가 들어도 이민을 가야 하는 상황에서 나 이민 가야 돼 이민 가게 됐어 여기서 끝내는 건 헤어지자는 말을 상대한테 토스하는 거고 내가 연애를 계속할 마음이 있고 이 사람이랑 계속할 마음이 있으면 나 이민 가게 됐어 같이 가자 결혼하자 이게 나와야죠. 맞아요. 적어도 만약에 내가 거리가 멀어져야 함을 고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그래도 최소한의 예의로 기약은 좀 해주면 좋겠다. 그렇습니다. 만약 장거리 연애 괜찮다 하시는 분들 있으면은 어디까지 가능할지 궁금해요. 이게 장거리를 해봤잖아요. 교통편이 연결되어 있으면 다 가능할 것 같아요. 만약에 오늘 안에 갈 수 있는 교통편이 요즘에 있으면, 어디든 갈 수 있잖아. 제주도, 맞아. 부산, 나는 다 괜찮을 것 같아요. 사실 뭐 일본 정도면은 제주도보다 가까운 데도 있잖아요. 일본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이게 그러니까요. 아까 말했던 게 그거예요. 시간. 시간대가 맞아서 이게 막 진짜 너무 멀리 있어서 내가 생활할 때 상대는 자야 하고 이렇게 연락이 닿기 힘든 상황이라면 이거는 너무 힘들 것 같아요. 맞아요. 근데 뭐 일본 정도 시간이 맞고 막 이래서 통화도 내가 원할 때 할 수 있고 카톡도 할 수 있고 이러면은 상관없을 것 같아요. 만약 나 여기까지 가능하다 하는 분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. 궁금하네요. 저는 제주, 서울, 제주. 아 나는 그냥 우리나라 다. 저는 차로 한 시간. 끝.